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음성 품바협회 회장, 또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홍보대사며 우리나라 최고로 흥겨운 품바 양재기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끄르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앞에서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 하고 그러시고 손바닥을 많이 치세요.
하늘이 주신 선물, 아름다운 선물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보약을 하나씩 드릴게. 힘받다! 다시 한번 가당있게 손바닥 많이 쳐봐요! 그려. 야, 최고네! 아이고, 감사해요, 음악가자! 찾아가는 음악회가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줘야 여기서 노래하는 분들도 하여튼 여러분에게 완전히 귀를 팍팍 넣어주고 갈 거 아니겠소.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하여튼 그러지. 우리 동네 우리 고향 참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참 이렇게 보니까 눈치가 빠르시네. 우리 애기들은 야 우리 애기들은 공부 열심히 해그라. 엄마 말씀, 아빠 말씀,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우도는 공경하고 알았지? 너 그래야 나중에 커서 아저씨같이 훌륭한 사람 되는 겨. 제가 뭐 비웃어? 야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5대 직업이오. 선비 사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잘 들어봐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엿장사. 하여튼 그래도 내가 그래.
그래도 거지 옆에 회장이요. 나는 거지는 아니야. 그런데 거지 왜 거지가 왜 거지요? 긁어 뜯지. 그 뜻을 가진 사람이다 해서 거지.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우리 세계적인 축제 또 보령모드 축제 홍보대사 시켜놨잖요. 거지가 그런 것도요. 얼마나 대단한 거요. 박수 한번 주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가자. 인생은 뭐 있어? 인생은 동전 인생이냐. 한 푼, 두 푼 우리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그냥 가는 세월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즐기면서 가는 거요. 여기 왔을 때는 이놈들 잘하네 못하네 심사하지 말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 많이 쳐주면 되는겨. 아셨죠? 가자! 동전 인생! 그러면 각설이가 왔으니 각설이 타령 한번 해야지. 손바닥을
맞추는 거예요. 어렵게 치는 우리 어르신들은 맞추려고 뭐 맞추려고 뭐 힘들어. 이게 어르신들 박수 어떻게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반에 4박자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힘 있는 양반들은 계속 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병대 박수가 제일 건강한 박수예요. 위에서 내려 치면 아주 건강하게 그냥 새로 운다 이 말이요. 아까 흐르는 물은 절대 썩는 안 넣나겠잖요. 그지? 예. 네.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니까 잘 몰라. 요즘 한글을 필요해요. 한글 사자성어. 그게 뭐냐? 누죽걸상. 누죽걸상이란 뭐냐 했더니 누워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가운데 해볼까. 잘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잘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으. 에헤라 품바가 자리한다.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어. 곱게 곱게 길러서 큰 사람 되려고 하였는디 장타려 진세가 100마리요. 에헤라 품바가 자리한다. 일자나 한 장을 들고 보자. 일선간신 우리 남군 통일 될 날만 기다린다. 두의 희자를 들고 보자. 이승만 씨가 대통령에 함태형 씨가 부통령. 삼자나 한 장을 들고 보니 38선이 가로막혀서 부모 형제 다 잃었구나. 사자나 들고 나보자. 4월이라 초파일에 반등불도 밝혔구나. 다섯의 후자를 들고 보니 우리 한파 계신님은 돌아올 날 기다리네. 여섯의 육자나 들고 보자. 6.25 동남에 지태우고 운전 건식이 웬 말이요. 7자나 한 장을 들고 보니 7부단장 호보본들 누구에게나 보일거나. 8자나 한 자나 들고 보자. 8자에 없는 우리 만나 고생문이 활짝 열렸구나. 9자나 한 장을 들고 보니 군인 간지 3년 만에 1등병이 웬 말이오. 남았네 남았다. 장자 한 장이 남았구나. 장아도다 금상군민 모두 모두 건강하소서. 남이명민도 건강하소서. 에헤라 품바가 자리한다. KBS 찾아가는 음악회 자리한다. 그놈 똑똑하네. 이거 다 애원한 게 3년 걸렸어. 그래도 하여튼 그나저나 인생은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온 게 좋긴 좋다. 야 시간이 막 가면 안 되니까 잘 봐라. 또 시간 이제 방송이라 딱딱 맞춰야 돼. 거지는 시간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요. 내가 엿장사는 그게 있어. 직업을 엿장사를 택힌 게. 엿장사는 뭐예요? 누가 시켜도 몰라. 지 아버지가 시켜도 말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하려고. 옛날에 엿장사 마음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요. 그러면 야 그래도 마지막 노래 있잖아. 내가 너 노래 한 곡 해라. 너 한번 할래? 빨리 준비해야지. 이놈이 신세대 박서진 가수 오지요? 그 박서진 가수한테 뿅 가가지고 지가 헌다는 애가 허야요. 근데 박서진 거기도 저기 나무꾼 뭐 뿐이고 이거 불러서 대박 났잖요. 근데 요것도 그거 부른다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라요? 장구 치는 거 한번 봐봐. 근데 야 그래도 그런데 박서진 그 가수님이 야 가수가 저기 너보다 선배이시냐? 잘요. 그래 빨리 준비요. 그래 박수 한번 주시오. 야 그렇지.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들 박수에 달려있어. 손바닥을 많이 심부가지고 앉는다고?
건강, 손에 넣은 오장육부로 통하는 혈관이시오. 이 혈관을 많이 두드려줘야 건강해지는 거요. 그리고 열이 팍팍 나. 그리고 인삼을 많이 드시면서 딱 박수 치면 더욱더 건강해진다 이 말이오. 아셨죠? 네. 나도 건강해지 인삼 농사죠. 진짜로 얼마 안 줘 그냥 2만 평. 그게 꿈이다 이거야. 자 여러분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더 후보 가야겠다. 이왕이면 노래는 가수님들이 많이 계신 게 우리는 난타 한번 올려드릴게. 이 북장구 한번 신나게 올려드려. 깽가리는 우주의 만물의 귀를 잡아서, 저 장구는 여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저 북은 남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라.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진이짜녀 진 땅 때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길을 다 넣어드리는 사물놀이. 그렇지. 음악에 맞춰서 거기 있어 아리랑 목도 그 응원을 한번 해줘야지. 금산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홍수 나가지고 인삼 다 베려버렸다니. 우리 밭도 조금 베렸어. 보상도 깨끗하게 안 해주네. 근데 또 있어. 여러분 인삼 많이 드시러 혹시 오셨는데 참 그래도 옛날보다 줄 왔어. 코로나 때문에 걸릴까봐.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어. 그리고 우리 깻잎이 또 아주 기계맥히잖여. 깻잎 먹으면 다 코로나 없어져버려. 그 향에 다 뒤집어. 그래서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 물 맑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우리 남이면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면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시고 아셨죠? 예. 자 그러라고 길을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지화자 하면 좋네, 이랴 하면 가자 한번 해주세요.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이랴 가자. 이거 까먹으면 치매 초기요.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혼배 형님 박수 잘 쳐. 박강성 그 양만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찍어야지. 자 얼씨구 하면 좋다, 지화자 좋네, 이랴 가자. 오케이. 얼씨구 지화자 이랴 가자.
나도 서진이나 해마냥 젊어서 뭐 팔팔 뛸건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 그래도 인삼 홍삼 먹고 이거 힘내는거니 항상 인삼 홍삼 많이 드세요. 이 동네에서 인삼 선물 주면 요거더라고. 김 주면 좋아하더라고. 그죠? 그러지 말어. 우리 거를 좋아해.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거, 일로 와. 인사하고 가야지. 에이, 오늘 또 너 좋았냐? 하지라. 그래 고마워. 인사 한번 하고 가야지. 하여튼 우리 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인면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여러분, 사랑해주는 모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좋은 일만 있고 가정에 환하고 소망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마음먹을 대로 다 잘 이루시고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부시고 오래 사세요. 그래 저기 하나님 전, 예수님 전, 부처님 전, 신령님 전, 성왕님 전, 지성님 전, 성모마리아 전, 여우가정님 전, 남녀 호랑이님 전, 또 뭐 있어? 하늘과 땅을 책임지는 신이시요. 그리고 우리 김성경 국장님 신이시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여기 장애우 우리 학원 원장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을 책임진 우매위원장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지 박수 왜이겨 다시 한번 박수 하여튼 위원장님에게도 박수 한번 줘요. 그렇지 그러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들이 큰절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소리 한번 감사합니다. 냄비를 못 참고 할 때 애들 때문에 고마워요.